안녕하세요. 쪼야쿡입니다. 오늘 요리는 표고버섯과 새우로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표고버섯 새우볶음을 간단한 레시피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준비했습니다. 꼭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요거는 나중에 육수나 된장찌개 끓일 때 사용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젖은 타월로 가볍게 간 밑부분을 털어주세요.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당근도 썰어 준비합니다. 산뜻한 초록색 아삭고추도 준비했습니다. 실을 털어내고 표고버섯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홍초도 같은 방법으로 썰어주세요. 맛있는 매콤함을 위해 땡초도 어슷썰기해서 실을 털어 준비해줍니다. 양파도 채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썰기 해주겠습니다. 냉동새우는 차가운 물에 해동해서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한번 제거해 주겠습니다. 통마늘은 다져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불을 켜고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다져놓은 마늘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마늘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늘향이 올라오면 새우를 넣어주세요. 잡내와 비린맛도 잡고 표고버섯을 촉촉하게 볶을 수 있게 맛술도 넣어주세요. 후추도 톡톡 넣어주세요. 중약불에 새우가 노릇한 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썰어둔 표고버섯도 넣어줍니다. 표고버섯이 마늘향이 코팅이 되게 촉촉하게 볶아줍니다. 진간장을 넣어줍니다. 굴소스도 넣어줄게요. 물은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골고루 양념이 잘 배이도록 볶아줍니다. 이제 양파를 넣어주세요. 대파를 제외하고 썰어놓은 야채를 넣어줄게요. 이때 강불에서 재빨리 볶아주세요. 그래야 야채의 색깔이 칙칙하게 변하지 않는답니다. 골고루 볶아주세요. 물을 넣지 않아도 촉촉하게 잘 볶아지죠. 대파도 넣어줍니다. 강불에서 재빨리 볶아서 색깔이 예쁘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렇게 볶으면 버섯이 물커덩거리지 않고 쫄깃하고 꼬시하답니다. 불을 끄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고기보다 맛있는 표고버섯 새우볶음이 완성입니다. 다음에도 쪼야쿡으로